연합뉴스 2024년도 7월 7일자 기사입니다. 현대차 앙카라 한국공원 한국의 미담화 3단장 마무리라는 기사입니다. 개장 50주년을 맞아 노후시설 전면 교체, 한국식 팔각정 우정어 집 신축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제안으로 10개월 프로젝트 진행. 트루키라면 터키를 말하는데. 현대차는 튀르키예의 수도 앙칼라 도시무 한국공원 개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최근 준공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1만여 약 3,100평 규모의 한국공원은 6.25 참전 튀르키예 군인들을 수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튀르키예 건국 50주년인 지난 1973년 조성됐다. 이후에 반세기가 흐르면서 시설물 노후 및 파손 등으로 보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지난해 한국공원을 찾은 뒤 개선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현대차가 전했다. 매년 이곳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 행사 및 참전 용사 추모 행사가 열리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공원 방문객들이 편히 쉴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현대차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0개월간 공원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선 한국공원은 상징인 9m 높이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을 존치하되 상당부의 오염 변색 부위를 세척하고 하부는 재도색했다. 파손된 기단부 석재를 교체했다.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 국기가 그려진 공원은 담장과 벤치, 캐노피 등의 휴게시설도 새로 단장했다. 쉽게 갈라지거나 파손되던 기존 공원 바닥 포장은 고급감이 있고 내구성이 높은 트래버틴 대리석으로 전면 교체했다. 참전 기념탑을 중심으로 한 공원 바닥 디자인도 선명하고 입체감 있게 개선됐다. 나무 그늘이 전부이던 휴게 공간에는 한국 미를 담은 팔각정 우정의 집이 새로 들어섰다. 관리실도 한국식 한옥을 재탄생했다. 신축 팔각정 관리실은 경북 문경에 제작해 운송했다. 국내 목공 전문가 6명이 현지를 찾아 2주간 직접 설치했다. 새 단장을 마친 한국공원은 지난달 25일 6.25 전쟁 74주년 추모 행사를 계기로 문을 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새 단장을 계기로 한국공원을 찾는 현지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튀르키예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참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국익과 참 한국의 이미지에 대하여 선한 행위들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양국의 친화력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기업이 선한 행위가 양국 역사적 배경에 더욱 진한 결속을 맺기를 기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참 현대 기업이 튀르키예에 있는 우린 그 전쟁 기념 그 한국 공원에 새 단장을 해서 이런 좋은 일을 했네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7일자 기사, 현대차 앙카라 한국공원 한국의 미담화 새 단장 마무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